디지털 타임스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타임스 박하용 대표입니다. 바쁘신데도 디지털 타임스 AI 포럼에 참석해 주신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님, 불가피한 국회 일정으로 참석 못하신 유상임 과기부 장관님을 대신해 참석해 주신 강도현 차관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님, 권원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님, 그리고 특별히 참석해 주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AI 포럼을 빛내주기 위해 오신 많은 과학기술추연연구원 원장님과 ICT 분야 기관장님,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초청 강연과 기조연설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모두 고맙고 반갑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AI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 숫자만큼이나 주제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같은 AI 홍수 속에서 방향타를 놓치지 않으려면 생존 키워드를 머릿속에 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타임스는 오늘 포럼에서 AI 시대 생존 키워드로 가치 네트워크를 제시합니다. 가치 네트워크화주는 핵심 메시지는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가치 사슬로 연결해 협업 동행해야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촉발한 거대한 노을 앞에 거대 글로벌 기업조차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국경과 업종, 기업 규모를 뛰어넘는 AI 협업 흐름을 공유하는 기회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타임스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송 위원장님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정통관료 출신 삼선 국회의원으로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 의사결정 기능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국회의원 송원석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예, 언론사나 이런저런 기관들 단체에서 하는 이런 세미나 토론회에 뭐 자주 이렇게 가기는 갑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성황을 이룬 적은 보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소개를 하는데 이쪽에 가보니까 안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중요한 그 우리 AI나 디지털이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연구소, 단체, 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 박용 대표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타이틀도 너무 좋습니다. AI 시대 가치 네트워크, 가치 네트워크에 주목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하경 대표님께서 말씀을 이미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중 3중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에게 이런 좋은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다시 한번 박하경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전기기관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그때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이 아마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AI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이 시작이 되고 있고 국가의 AI 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인 AI의 출현을 마주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른 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AI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기술 협업을 통해서 가치 네트워크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전환기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이 AI 시대의 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가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청사진이 잘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 간의 협업 체계가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기를 이끄는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과정에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의 축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강도현 차관님께서 대신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 차관님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과 정보통신정책실 실장을 역임하시는 등 국가 AI 정책을 이끌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강도현입니다. 먼저 오늘 AI 포럼 행사를 준비해 주신 디지털타임즈 박학용 대표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찾아주신 박상욱 수석님께도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AI 시대에 와 있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향상에 좌우하는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의 AI가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 효과가 있으며 국내 GDP도 연간 1.8%포인트 정도로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가운데 모처럼의 경제 회복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돌탑으로서 이제 AI를 전면화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EU를 비롯한 주요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또한 치열한 각축을 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AI G3 도약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국가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고 AI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의 확보와 거기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정책을 기초로 디지털의 시대의 새로운 헌장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이 9월입니다. 9월은 항상 가시는 지역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2월, 지난 두 번의 9월은 22년 9월, 23년 9월은 유엔 총회와 함께 같이 함께 하시면서 진행했던 디지털 구상 그리고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했던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포용, 혁신, 성장의 가치를 함께 포괄하는 AI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4월에는 이러한 담대한 G3 도약을 위한
AI 그리고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발제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입니다. 지난 5월에 진정한 서밋이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 그리고 국제기구 기업들이 저희 대통령님이 주관하시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정책 현장에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가고 그 틀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라는 것에 대한 전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국제기구대로, 서밋은 서밋대로, 각 나라는 각 나라 개별대로 그 안에서 새롭게 나오는 AI의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각자의 규범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우위를 갖고 갈 것이냐, 그 중심에 있을 것이냐, 그 논의를 대한민국에서 지난 5월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AI 정상회의가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상선언문에 서울선언을 발표하면서 AI 가버넌스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의 역할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구체화하는 서울 장관 성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과기정부는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AI위원회를 새로이 발족시켜 국가 AI 역량을 총집결하는 우리나라의 AI 빅 텐트를 대통령실과 함께 만들어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통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하는 그러한 빅 텐트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역량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안전,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균형 있는 AI 기본법 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7개 법안, 앞으로는 9개 법안, 10개까지 법안이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병합안을 만들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조속히 처리하는 바 저희의 희망은 독특한 한국만의 규제보다는 혁신과 규제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본법이 조속히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는 기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딱 30년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에 이어서 한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한 지 2024년이 딱 30년입니다. 인터넷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 거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람, 불필요한 정보로 일단 규제부터 해야 되겠다는 사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나라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다양한 이슈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언론사는 디지털로 변해야 되냐, 신문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보훈중개사는 인터넷 중개를 통해서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은 어떡하지?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제법 세상에서 나갔을 때는 한번 우쭐해볼 수 있는 IC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또 한 번 도약을 기대합니다. 지난 30년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이슈에 집중됐던 이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셨고 세계 시장에 한 번쯤 노크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벤처 기업들도 무궁무진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한번 세상에 직접적으로 도전해서 세계 AI 시장의 중추적인 기업과 중추적인 국가이기를 대한민국 정부는 희망합니다. 정보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의 DNA로 민간이 함께 모인다면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에서 새로운 역사도 다시 한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처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우리나라의 AI 미래를 만드는 이러한 토론과 포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오늘 논의되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4선을 지내신 박 전 장관님께서는 반도체 주권 국가 AI 신들의 전쟁을 발간하시며 AI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AI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AI에 관심이 많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전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바퀴를 발명해서 그 바퀴가 결국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차가 등장했던 1600년대, 1700년대 뭐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도 마차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타고 다니던 그 마차 그 당시에는 마차를 가진 자와 마차를 가지지 못한 자 이것이 양극화였고 사회현상이었습니다. 이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자동차는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마차 사회의 지배를 받던 영국, 즉 귀족의 지배를 받던 영국은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법 때문에 결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죠. 미국으로 넘어간 자동차는 결국 거리의 속도, 시간의 속도를 단축시켰고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시간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곧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왔습니다. AI 시대는 생각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간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혁신이었는데 이 생각의 속도를 줄이는 일은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더 큰 격차, 더 큰 양극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 국가 AI 위원회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허리끈을 조여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 가치 네트워크에 주목하라. 이게 오늘의 포럼의 제목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가치 네트워크가 밸류입니까? 아니면 함께 가자, 위드라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디지털 타임즈에서는 밸류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자라는 뜻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밸류와 위드를 한 단어 하나로 엮으면 뭐가 될까? 커넥티드가 아닐까? 즉 AI를 통해서 커넥티드 된 사회로 가는 것이죠. 커넥티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넌스탑입니다. 그냥 한 번에 쫙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쯤 쉬고 두 번쯤 쉬어서 갔죠. 이제 한 번에 쫙 가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몇 개월이 다르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 눈에 뻔한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취해 있었다. 2019년에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됐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첫 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중기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산자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과기부가 뭘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그냥 제 신념이었고 또 저의 체화된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저의 관심은 좀 뭐 이건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만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89년도에 저와 인터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다고 저한테 강조했을 때의 그거와 똑같은 선상에서 저는 반도체를 우리 모두가 해야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건 없지만 제가 밀어붙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계산기고 반도체는 연산력이고 반도체는 곧 AI이고 AI는 곧 우주산업이다. 그래서 중기부가 AI를 준비하고 양자컴을 준비하고 우주산업을 준비하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더러 장관님 제발
반도체까지만 하십시오. 우리 다 맞아 죽습니다. 5년 안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게 다 가능하면 우리 합니다. 그런데 이거 5년 안에 못하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반도체까지만 하고 AI하고 양자커문 과기부한테 좀 하자, 그러면서 우리 R&D 자금 좀 우리도 좀 달라고 얘기하고, 우주산업은 산자부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우리가 그 좀 우리도 거기에 저 스타트업 벤처 여기도 좀 R&D 자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략을 바꾸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중기부가 R&D 자금을 그동안에 했던 나눠주기식에서 완전히 틀을 이제 바꿔버렸는데요. 저도 사실 뭐 대단히 많이 알고 하는 얘기는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2024년도에 2019년을 다시 복기해보면 5년 만에 이제 우리가 바로 그게 눈앞에 딱 와있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구나. 아, 정말 무섭구나. 오늘 박학용 대표님께서 이렇게 커넥티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각 분야에 정말 아까 한 분 한 분 소개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너무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국가 AI 반도체 위원회가 바로 이분들의 목소리를 한 분 한 분 커넥티드 시키는 게 국가 AI 반도체 위원회의 역할이고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고 각 부처 장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모델입니다. 그거는 수직적 모델이죠. AI 시대의 모델은 수평적 거버넌스,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앞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원장님들 말 한마디 못하십니다. 장관 앞에서 기업의 대표, 기업의 총수가 우리 이런 게 부족합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AI 국가위원회가 정말 시의적절하게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발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희망을 거는 부분은요, 어제 우연히 해리스가 될까 트럼프가 될까 이런 포럼이 열렸어요. 근데 그 포럼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정말 우연히도 거기에 박상욱,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학수석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2년 연을 맺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첫마디가, 아, 그 수석님 정말 유연하시죠? 그게 정답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AI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먹여 살리는데 이 하드웨어는 수직적 구조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이 유연성, 조직 문화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부족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석님이 유연하시니까, 과학수석님이, 그것도 과학수석님이 유연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잘하실 거다 앞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우리 박학용 대표님이 플랫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신 이분들을 다 활용을 잘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의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황 원장님은 지난 9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신인 한국전산원에 입사해 30년간 몸담으며 ICT 분야 최고의 지능정보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축사 너무 앞이 좋은 메시지가 많아서 그냥 환영사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 그래도 준비된 게 있으니까 간략히 시간 많이 안 끌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진흥정보원 원장 황종성입니다. AI 시대 우리의 비전과 AI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AI 포럼을 디지털 타임스와 함께 주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송원석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기라성 같은 기관이 모두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그런 기라성 같은 기관 중에서 우리 디지털 타임스에서 저희 원을 AI 포럼의 공동 주관 기관으로 선택해 주신 거는 뭐 저희들한테 영광이고요.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반복이 되긴 하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학용 대표님의 사실 리더십과 식견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AI 시대 우리가 진짜 이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식견을 오늘 담아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리더십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님, 그리고 이제 박상욱 우리 대통령실 과기 수석님, 진짜 잘 참석하지 않으시는데 귀한 자리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영선 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사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촌 강연과 기조발표 토론자분들께도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AI라고 하는 변화를 맞이해서 AI 폭풍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가치 네트워크입니다. 아마 이 슬로건을 보시면 AI 시대 가치 네트워크에 주목하라, 약간 명령체죠. 명령형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 뜻은 지금 너무 AI에 대한 논의가 기술이라든가 너무 이런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쏠려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네트워크란 단순한 협업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유기적인 관계망을 의미합니다. AI 시대에는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주체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 박항영 대표님과 디지털 타임스 그리고 저희 원에서 기라성 같은 국내의 모든 기관들, 모든 전문가들을 이 자리를 내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가치 네트워크의 기본 정신이 AI 전략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는 함께 가는 AI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귀중한 통찰과 제안들은 향후 우리나라 AI 정책과 기업 전략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포럼이 오늘 우리나라 AI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간략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참석해 주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올 1월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직에 임명되신 박 수석님은 현재 AI 등 전략기술 분야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랩인 소개가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포토 세션을 갖겠습니다.